스탠퍼드 교수가 얘기한 도파민 중독의 위험성. 인간과 동물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노력이나 희생 없이 쉽게 도파민을 올릴 수 있을 때. 노력 없이 도파민을 올린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술, 담배, 마약, 소셜미디어 등등 1차원적인 그런, 행복? 추구? 이런 거. 예. 자위도 예시로 들수 있겠네요. 코케인은 도파민을 거의 300%가량 올리지만, 이에 준하는 적응 행동 추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고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 외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도파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약물이다라는 거야. 유아인이 그런 데서 이제 도파민을 올렸군요. 결국에는 이 약물을 찾고 구해야 하는 행동만이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두뇌 회로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큰 도파민 보상을 주는 행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술과 쌈배와 약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노력 없는 도파민은 위험합니다. 맞아요. 도파민 자체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재방송에서도 토크온에서 이렇게 너무 남 헐뜯는 거 좋아하는 새끼들 보고 이제 도파민 중독자라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갈궜죠.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도파민 찾고, 예, 마약 중독자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엄청 비하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새끼들은 그런 욕을 처먹어도 되는 새끼들이고요. 그 새끼들과 별개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 도파민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뭔가 노래하는 코트 방송 온에어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약간 내 하루의 일과 중에 약간 뭔가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예,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도파민은 진짜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파민은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주 공감을 합니다. 예, 뭐 게임도 있고 운동도 하나의 도파민을 자극시켜주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이 도파민이라는 거를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들로 채워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 얘기냐? 뭔가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뭔가 더 피폐해지는 거 없을까?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면은 결국 망가지는 거고, 전두엽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의 활력소와 양분을 쌓기 위한 그런 도파민들은 굉장히 내 삶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간단한 건 사실 뭐 야동 보고 용두지라는 게 가장 뭐 최고의 도파민이긴 하죠. 가장 노력 없이 얻어지는 그런 보상. 아닌데, 아닌데, 코트야? 상하 운동도 하나의 노력인데? 나가 죽으시고요. 네. AI 일자리의 공습. 첫 타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사무직이었다. AI의 일자리 공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1년부터 인공지능 AI 로봇 테슬라봇을 만들고 있다. 사람의 두배 속도인 시속 8km로 걸을 수 있고, 물건을 옮기거나 제품 조립도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이 로봇을 대당 2만 달러, 약 2,600만 원에 출시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바꿔놓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산업 구조를 바꾸고 사람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이점은 온다. 고객과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2만 6천 명이 있는데, 30%는 향후 5년에 걸쳐 AI랑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최소 7,800개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진다.
AI로 대체돼도 당장 대체돼도 뭐 별로 꺼리낄 게 없는 것들은 이제 날씨 예보 뭐 이런 거, 뭐 기사, 신문 기사, 뉴스 앵커, 뭐 이런 아나운서 이런 것들은 좀 AI로 대체돼도 당장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교사랑 판사는 아니죠. 판사는 잘 모르겠고 교사는 아니죠. 판사는 희망사항이지 교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학문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스승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예. 애들을 다루고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 같은 경우는 AI로 대체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죠? 왜냐면 인성교육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걸 AI가 어떻게 가르치겠어? 교사는 필요하죠. 강남의 학원가에서 약물 음료를 파는 그 일당이 있었다 그래죠. 안 그래도 이거 뉴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예, 속보로 이제 이 소식이 떴었는데, 강남 학원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팔고 또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 운영을 해온 그 집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그 저 우리나라 그 검사 한동훈인가? 예. 한동훈이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예, 정말 악소리 나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말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셈이죠.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지. 다시 한번 마약 청정 국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중학생 애들 뭐 여자 애들 두 명이서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고 막 비틀비틀 거리길래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약물을 한 거지. 어디서 구했냐고 했더니 뭐 텔레그램 같은 데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용어 같은 것들 금방 알면은 그걸로 구하는데 금방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졌어요. 예. 네. 맞아. 2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가 10대 여학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점점 정말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망조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 대형 병원 이런 거 없고 그래버리면은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해서 10대 청소년이 다쳤는데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구급차에서 숨졌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전문의가 없다며 입원을 거절하고요. 20분 뒤에 대형 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했지만 응급 환자가 많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요. 이후에도 병원 두 곳을 전전하다가 겨우 다른 종합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지고 결국은 예,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10대 청소년이 끝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병원과 소방 당국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그럽니다. 예.
대구가 굉장히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 타격이.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이제 6개월간 응급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4,800만 원을 지급 중단하게 되고 22일간 영업 정지 수익에 해당하는 3,67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구급 대원이 외상만으로 응급 진료를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의료에 의뢰했으나 해당 의사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당시 A양을 수용할 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는 경증 환자에서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도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권역 등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받는 보조금 2억 2천만 원을 중단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병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데에 대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보조금 4,800만 원 지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보료를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의사들 최근에 퇴근한 의사가 쉬셨습니까 형님? 태용이 어서왔나? 퇴근한 의사가 탄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의사는 퇴근했는데 이 병원 비대면 진료 어플에는 밤 12시까지 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빠지고 진료가 되고 있다는 이 기록이 돌고 있는 이 병원 의사 항생제 배가를 해달라고요? 네, 상비약으로 두고 먹으려고요. 병원에 밖에 있던 의사, 증상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가격이 좀 싼 걸로 해주세요. 저렴한 건 아무래도 효과가 약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가격 이야기만 하다가 처방이 끝납니다. 퇴근길에 차 안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 4명이 적발이 됩니다. 비대면 진료에 병 의원 수가 더 받을까? 환자 부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전화로 대충 약만 처방해주고 1.5배나 달라고 건보료 좀 그만 빼먹어라 뭐 이런 얘기죠. 성 플러스 인물 이게 저 넷플릭스 최근에 이제 기획된 성시경 신동엽님 이제 두 분이 이제 진행하는 이제 넷플릭스 제작된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신동엽 님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동물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 좀 이제 그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신동엽 님은 당연히 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 보통 이럴 때 이제 걔네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거죠. 어? 반응을 안 해? 사죄를 안 해? 어? 신청자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난리를 피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랑 기싸움하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신동엽 씨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지들이 뭔데 그런 죄의식을 자꾸 신동엽님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AV 업계 자체가 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됐으면 당연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거기다가 굉장히 더 개방적이고 저 문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인터넷이 보급화됨에 따라서 수혜를 좀 얻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둥아리로는 친일 친일 외치고 뭐 별 개지랄 떨어봤자 우리는 아랫도리는 어쨌건 친일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남자들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죠. AV 업계에 있는 이제 그런 배우분들. 근데 왜 이제 그 여초 애들이 지들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 신동엽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성시경님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시경님 같은 고피야, 경우도 이제 공주가 여초 뜻이면 사이트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한번 수 이렇게 있다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뭐였냐면은 그냥 성시경님 생긴 것 같다가 그 12 한남이라 그래가지고 안경 쓴 3D 캐릭터 있잖아요. 예. 그 한남콘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시경님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 같다가 성시경님 그렇게 몰아간 거야. 존나 빡치지, 성시경님 입장에서는. 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되는 성시경님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속사에서 칼을 빼들고 한번 얘네들을 한번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소 처먹고 나서 나 성시경 기획사에서 고소장 들어왔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성시경님이 이제 못 가요. 왜냐? 건들면 바로 그냥 터지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동엽님을 갖다가 이제 만만한 신동엽님을 갖다가 이제 건드는 거죠. 예. 아주 악랄해요. 치졸하고. 예. 지들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아무런 그 인과관계도 없는 그 동물농장 그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어? 하차해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피우고 이제 꼬장을 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 예능 PD, 예, 정유민 PD, 김인식 PD, 예. 인터뷰를 했어요. 성산업 AV 미화 논란에 대해 답변. 신동엽 하차 요구에 제작진은, 책임은 제작진에, 암 있다고 AV 분야 전혀 다를 수 없나. 이제 AV 업계 자체 내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폭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고, 뭔가 좀 성착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런 이제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옆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어떤 한 산업의 어떤 그런 병충해가 좀 있다 그래서, 그 환부를 드러내는 건 일본의 역할이지. 니들이 인터넷에서 글 쓴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개병신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쓰레기 동파육년들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병신년들은 뭐만 했다면 지들이 뭐 실천을 옮기려고 이 넷상에서 글만 쓸줄 알지. 이거 신동엽님이 거기서 하차한다 그래가지고 그 산업 자체의 병충해가 사라집니까? 어? 멍청한 년들이야 아주. 근데 AV를 꼭 봐야 함? AV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 남자들의 어떤 성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 씨발할 년. 이런 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남자 바지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본 년들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식한 년들. 예. 이 새끼들은 남자로 태어나봤어야 알아. 그 남자들의 무궁무진한 그 성욕이 들끓는 그 젊을 때그 오는 그 성욕을 이해를 못해. 아니 또 나이를 막론하고,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이저 포르노 이 야동 안 보는 나라가 어딨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몰카 그런 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정당하게 자기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에이전시도 다 들어가 있고 어? 보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산업으로서 인정받고 그 산업 중에서도 아주 메이저인 그 산업과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예능을 만드는 건데 왜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들이 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야, 그 남자들의 이그 성인식, 성의식 이런 거 자체를 가지고 죄의식을 자꾸 부여하고 참 야.
야동 보는 거 뭐 자랑이라고 야동 배우들하고 희희낙거리고 있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면 되죠. 왜 무슨 야동 알림이들 납셨네. 거르게 제발 맞박이 붙이고 다니라. 이런 거 보는 놈이라고. 아니 뭔 상관이야 니들이. 어? 뭔가 이게 야동을 보는 게 자기들이 가치가 뭐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한남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양남 찾고 그러면서 정작 한남들이 소비하는 이 거에 대해서는 한 말도 뭐 왜 그 거기에 대해서는 한 이런 방구도 지들이 할 말이 없을 텐데, 예, 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아니 그러면서 씨발 존나 어이가 없는 거는 자기들은 웹툰 볼 때 BL물 존나 보잖아. 게이물 그런 거 겁나 보면서 결제해 가면서 그런 거 보면서 남자들이 그런 거 어? 갖다가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저런 아주 좀 이상한 사상을 가진 저런 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랄프야, 저 예. 커피 하나만 더 갖다 주라. 예. 형님 오늘 오기 뿐해요. 아무튼간에 뭐 신동엽님을 응원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저걸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예, 저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애들은 정말 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넘어갑시다. 성소수자들의 가스라이팅. 살면서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다. 신기하리 많지. 제가 극딜 한번 넣어드려도 될까요? 살면서 주변에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는 건지 주변에 나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성소수자가 없는 건지 저는 생각을 한다. 생각보다 그 이제 개체가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진짜 모든 걸 걸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많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포용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한 거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다. 주변에 성소수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 주변에 아무도 성소수자가 없다는 거는 내가 정말 누군가의 커밍아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하다 정상인 니들이 인성 터져서 커밍아웃 안 하는 거라고 가스라이팅.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꼭 무례한 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굳이 알고 싶지가 않아. 내가 좀 보수적인가 봐요. 예, 나는 알고 싶지가 않아. 듣고 싶지가 않아. 마치 이 성소수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오버워치 게임도 그렇잖아. 블리자드에서 이제 PC주의가 이제 만연하고 서구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런 게임 업계에서 영화 업계에서 가진 문화 이제 그런 업계들에서 이제 그런 그 흐름이 있잖아. 물결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쓸데없이 내가 자주 애용하던 그 좋아하는 그 캐릭터 솔저 76가 게이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트레이서는 레즈비언이었던 거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걸 굳이 알아서 뭐해.
게임을 할 때 그 캐릭터에 애착이 가고 뭐 그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그렇구나 솔저는 게이였구나 근데 굳이 그걸 넣어야 되나? 왜 굳이 그런 캐릭터에 대한 성적 취향까지 그 성적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난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더라고. 알고 싶지 않지. 정체성 그렇지. 성적 정체성을 내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뭐 근데 뭐 워낙에나 요즘 이제 뭐 그 세상이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금기시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음 소식이 바로 예 원숭이 두창입니다. 엠폭스. 예. 엠폭스 원숭이 두창 환자 52명 중에 50명이 남성이라 그래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96%가 성접촉 감염 때문이다. 예. 확진 52명 중에 50명은 남성이고 47명은 20대 40대다. 성접촉.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96%가 성접촉성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 저 진료를 하던 의사분이 또 감염이 됐다 그래요. 그 의사는 먼저야. 넘어가겠습니다.